자, 컴퓨터 이제는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브 작업하고 있죠. 직선 커브, 곡선 커브. 포인트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포인트 중요합니다. 서클. 그다음에 서클 변형, 타원. 뭐 이게 다죠, 사실은. 직선, 곡선, 포인트, 서클, 타원. 그다음에 다각형. 그 외에 커브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 평면 XYZ가 있겠죠. XYZ가 있습니다. X는 빨간색, Y는 초록색. 세트는 파란색입니다. 엑스 빨강, 와이 초록, 제트 파랑. 자, 좌표 축에 따라서 보이는 뷰포트에 따라서 좌표 색깔이 방향이 틀려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항상 Z는 위쪽을 향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좌표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커브는 무조건 작업 평면 C플레인 이 안에서 어떤 좌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자, 건볼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건볼입니다. 건볼. 예전에는 이 건볼 기능이 5.5회까지는 없었어요. 7.0에서 썼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했다가 쓰면 쓸수록 얘가 정말 진국이란 말이지. 그 이전에는 이동 키를 무조건 자 모브 키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브 키. 하지만 항상 찾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커브 자체를 이렇게 잡고 끄는 자 제일 없어 보이는 행동이 이겁니다. 커브 자체를 잡고 이렇게 끄는 거. 이게 무슨 없어 보이는 행동이죠? 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죠. 모브 키의 도움을 받든지 그 다음에 건볼의 도움을 받든지 이동은 누르고 뭐 자, 수치 입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건볼의 기능에는 자, 이동, 그 다음에 크기, 스케일 회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작업은 여기서 건볼에서 우리가 이동 및 축소, 스케일, 회전 등은 할 수가 있는데, 회전하면서 카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 이동하면서 카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작업이 잘안 되죠. 자,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선 가운데 미드포인트가 찍힌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복사가 됩니다. 다시. 이거는요, 서브D 모델링 가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커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누를 수 있겠죠? 자, 마크.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죠. 자, 뷰포인트, 다른 뷰포인트, 퍼스펙티브고요.
여기서 위로 가봤자, 근데 왜 저기 지금 익스트루드 즉 뽑아 올리는 것이 지금 Y쪽 아니 X축으로 향해서만 두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 이걸 돌려보면 자 돌려보면 X로도 나왔고 다시 Y로 나왔고 XYZ가 모두 나왔죠. 이렇게 가능한 쪽으로 얘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선 방향은 어느 쪽으로든 두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도 줄 수가 있고 쪽으로도 줄 수가 있고 대신에 서 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제한이 된다. 자 돌아가면 다시 이번에는 Y가 활성화가 됐죠. 별건 아닙니다. 자, 건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건볼. 자. 잡고 전체 이동을 할 때는 이 윈도우 창을 잡고 끌면 되겠습니다. 회전 역시도 우리가 각도 값을 45 이렇게 주어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상당히 편리하죠. 건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죠. 다죠. 지금 넙스 모델링 커브 이동 및 정렬 방법 숙달하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플레이는 봤고요. 건볼 기능 봤습니다. 건볼의 무브 봤습니다. 커브 이동 및 정렬. 이 정렬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면이 안 막히기도 하고 서피스가 편집이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렬에 대해서 한번 정렬 우리가 이 정렬적이게 라이노를 한다는 게 아니라 OIR을 맞춰준다. 정렬이죠. 자, 이렇게 막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다가 어느 경우에 이게 같은 화면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정렬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높낮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탑뷰에서 보면은 높낮이 차이가 생기는 걸알 수가 없죠. 자, 한 가지 뷰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끄고 자, 트림은 돼요. 트림은 돼. 그러면 얘랑 얘랑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요. 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탑에서는 얘가 같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조인을 한단 말이야. 어이씨, 조인 안 되네. 이왜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떨어져 있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입체를 그리다 보면 이런 경우, 평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질 않는데, 입체를 만약에 만들다가 보면, 입체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긋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위에 붙었는지, 아래쪽에, 이렇게 붙었는지, 위에서 보면은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 뷰포트를, 탑 프론트 사이드를, 사실 동시에 켜놓는 게 좋아요.
한 뷰만 이렇게 켜놓고 작업하다 보면 다른 뷰에서 엉망이 되고 높이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경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퍼스펙티브에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다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항상 커브를 그을 때는 이 비포 C 플레인이라고 할게요. 이 모든 종이 C 플레인에 커브는 기본적으로 그려주게 돼 있어요. 자, C 플레인의 좌표축 이게 맞게 그려지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각형의 위쪽에부터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쪽을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려지네? 왜? 제가 이 아래쪽에 보면 플래너를 체크를 해놨거든요. 자,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이 플래너 옵션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허공에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최초의 점에, 점으로부터 이 점에 해당하는 같은 높이의 작업을, 평면을 가능하게 찍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플래너예요. 플래너를 해제를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위에 찍어졌어.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플래너를 이 해제를 하면은 아래쪽에 가서 그림이 그려진다. 자, 이 간단한 사실조차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잊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평면을 그렸는데 왜 요따위로 됐나?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플래너를 체크하셔라. 플래너. 자, 활성화시키고 작업합니다. 에이, 노선 지우고 하지 마시고, 자, 다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렬입니다. 정렬. 한번 정렬. 정렬이 뭡니까? 원이 이동, 저기, 포인트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동을 해서 OIR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갑니다. 이동. 트랜스폼에, 여기 보면, set XYZ라고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명령어는 필수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XYZ 있습니다. 자, 뷰포트마다 이 XYZ를 누르는 게 다른데, 이걸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일하려고요. 통일했습니다. 무조건 Z축만 남깁니다. 자, 보이는 뷰가 어떤 뷰든 간에, 자, 탑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C플레인을 남겨요. 체크를 해요. Z와 C플레인. 그러니까 Align to C플레인입니다. World 필요 없고요. C플레인 작업평면. 작업평면은 뭡니까? 탑에서 봤을 때이 작업평면입니다. 이것을 Z축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OK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지금 다각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돌아오죠. 이것이 set XYZ입니다. 가장 정말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정렬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정렬. 자, 얘도 지금 높이가 달라요. 두개 높이 달라요. 정렬시켜 볼까요? 퍼스펙티브를 유심히 봐주세요. set XYZ. 그냥 OK 하고 클릭만 하면 이렇게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붙이지 마시고, 자, 붙인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붙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끌고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무브키를 쓰셔야죠. 무브키로, 자, 엔드포인트 잡고, 엔드포인트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그냥 뭐, 정렬 명령 하면은, 지가 알아서 붙으니까. 자, 지금 플래너와 set XYZ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쓰이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그
이 건볼과 무브키를 같이 씁니다. 같이. 어느 하나 무브를 건볼이 대신한 건 아닙니다. 무브도 분명 사용처가 있습니다. 가령 이큰원 안에 작은 원의 중심에 센터에 정확하게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경우는 이동 키를 가지고 오스넷 자 센터 체크한 다음에 센터점 중심선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센터점이 위로 나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무브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엔드 포인트, 노트, 엔드.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자, 무브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볼과 무브키를 같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으로 내가 뭐 어림이라고 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아니면 보다 더 시각적인 어떤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포인트를 찍으세요. 자, 포인트 찍으세요. 점. 가지고 내가 포인트를 포인트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커브 표집 보겠습니다. 오스냅 매치 볼게요. 매치 트림 앤 커넥트. 자, 트림 엔드를 붙인 것은 비슷한 명령어키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과 서클. 이것은 뭐냐면 필렛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서클이 뭔지도 알고 있고. 필렛은 결국 뭐예요? 반지름 값이잖아요. 필렛이 커지면 그냥 서클, 호, 아크가 되는 거죠. 아크. 아크는 뭡니까? 서클에서 왔어요. 즉, 필렛 이꼴, 서클 이꼴, 아크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거죠. R 값을 갖고 있다면 모두 같은 겁니다. 명칭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미러 앤 시메트리. 자, 대칭 복사죠. 대칭 복사. 시메트리 요게 재밌는데 요거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심 했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투영입니다. 투영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 이것은 별도의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투영입니다. 투영. 오스냅은 이제 뭔지 다 알고 매치 중요하죠. 매치. 옵셋도 뭐. 자, 리볼브 한번 돌려볼게요. 컵을 한번 그렇다 칩시다. 자, 중심축이 있겠죠. 리볼브 중심축 회전시킵니다. 아, 그 전에 아, 그러지 말고 미러 카피 할게요. 미러 카피. 자, 두 개가 붙었는데 뭔가 원으로 가죠, 원. 자, 두 개의 원을 선으로. 자, 연결부가 자, 이렇게 매끈하지 않게 되는 경우 두 개의 끊어진 선을 매끈하게 연결해 줄때 쓰이는 것이 매치죠, 매치. 자, 커브 매치. 맨 밑에 있습니다. 둘 하면은 매치 커브라고 나오면서요. 포지션 탄젠시, 그 다음에 커버처, 이렇게 뜹니다. 포지션 탄젠시 커버처입니다. G1, G2, G3 됩니다. 자, 에버리지 커브는요.
자, 두 개의 변화값을 동일하게 에버리지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저희는 할 거냐 말 거냐. 탄젠시 컨티뉴티 연속성입니다. 선의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기 좋게 이어진 커버죠. 자, 다시 갈게요. 아까 좀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맞지? 자, 이렇게 해야지. 자, 뾰족했던 것을 바로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노란 선은 기존에 있는 선이고, 검정 선이 이번에 새로 잡아주는 선입니다. 커버치하면 변화의 폭이 크고요. 보통 탄젠시를 많이 씁니다. G2 값을 많이 씁니다. G1, G2, G3 이렇게 알아봅시다. 커버처는 에징 안 하면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에버리지 끄면 한쪽만. 양쪽 평균. 조이는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두 개의 선의 연속성을 잡아주는 것이 매치 기능입니다. 매치. 자, 선을 이어서 그렸을 때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런 경우 리볼브를 돌렸을 때 매끄러운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필렛 알고 있을 거고 챔퍼 알수알 거고. 자, 챔퍼는 각지게 깎는 것입니다. 필렛은 자 라운드로 우리가 깎는 것이고, 챔퍼는 각지게 깎는 것입니다. 결국은 챔퍼는 선의 연장이고, 필렛은 곡선의 연장, 곡선이죠. 곡선, 직선과 곡선의 만남이죠. 이렇게 호가 나오는 것이죠. 호의 개념은 뭡니까? 호네 개가 모이면 정원이 나오는 겁니다. 정원이라고요. 4.4. 여기서 커넥트가 나오는데요. 커넥트. 커넥트는 선끼리 겹쳤을 때 활용을 하는데 잘 쓰진 않아요. 왜? 이렇게 됩니다. 뭐랑 비슷해요? 자, 트림이랑 똑같아요. 트림. 근데 우리가 트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커넥트를 굳이 커넥트. 자, 남겨둘 것을 클릭을 한 것이 남겨지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그래서 트림이든 커넥트든 하나만 쓰면 돼요. 이런 건잘 쓰지도 않아요. 필렛, 코너스, 필렛. 자, 다음. 커넥트 옆에 필렛 코너. 아우, 잘안 써요. 한번 볼게요. 필렛 코너.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엔터. 자, 필렛 라디우스 10.4. 6. 필력이네. 한 번에 줄이죠. 자, 다시 볼게요. 필렛 라디우스. 한 번에 준다고. 그니까 뭡니까? 어저스트 블렌드 퀵 커버 블렌드. 자, 끊어진 선을 연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끊어진 선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커브 블렌드입니다. 커브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도 있습니다. 블렌드는 뭐예요? 블렌드. 블렌더라는 기계 뭡니까? 블렌딩. 커브로 블렌 커피를 블렌딩한다. 섞는다. 섞어준다. 네? 경상도 말로 섞어줍니다. 자, 부드럽게 섞어. 두 개가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섞어줍니다. 자, 계속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크 블렌드입니다. 아크 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있으면 편리한 기능이지만 그다지 잘 쓰지는 않는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매치 아까 했고요. 시메트리 이제 나왔습니다. 시메트리 우리가 그저 이거 다 하려면 사실 시간도 없고 지금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데 자주 쓰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뭐 제가 잘 쓰지도 않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면 좀 편리한 거지만 몰라도 사실 우리가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사실. 자, 미러는 거울 복사인데, 그러면 시메트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 대칭이라는 뜻이죠. 대칭. 미러와 대칭. 뭔 차이냐? 저는 약간 뭐 말장난 아닌가 싶어요. 자, 미러. 자, 미러는 이렇게 미러 복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메트리는 대칭입니다. 대칭. 약간 어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건볼 옆에 레코드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레코드 히스토리를 켭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 갑니다. 여기까지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아직 레코드 히스토리는 꺼졌습니다. 자, 선을 종료하자마자 명령어를 종료하자마자 꺼진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면 어라? 같이 움직이네. 자, 이것이 대칭이에요. 자,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시험이 대칭 아까 레코드 작업을 저장하면서 일단 파라메트릭 기능을 활성화시킨 거죠. 이것은 섭대에 가서 더 그래스 오프나 섭대에 가서 더 나오는 기능인데요. 시메트리 섭대에서는 무조건 시메트리 씁니다. 대칭 알아두시면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몰라도, 그러니까 50%만 알아도 50%는 비슷한 명령어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령어의 개수에 기죽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옵셋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 대칭 복사죠. 자, 연장, 익스텐드, 연장하기. 자, 커브 연장하기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명령줄을 계속 보세요. 셀렉트 커브, 익스텐드, 연장할, 얘를 연장할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이어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익스텐드 하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익스텐드를 주로 많이 활용을 작업하다가 선이 모자라는 경우 차라리 뭐 새로 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섯째, 자 여기도 이제 커브심이 나오죠. 커브심. 원을 그릴게요. 원입니다. 감자입니다. 감자. 여기도 심은 존재한다. 심. 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음매라고 그랬죠? 서페이스나 커브나 이음매는 존재한다. 어디가 이음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눌러봤을 때. 이때 심을 눌러보면 여기 화살표가 나오죠? 여기가 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심이 보이진 않지만 이쪽이 이동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커브 심이 있던 자리에 굵은 선이 생겼죠. 커브 심이 서페이스 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동할게요. 이쪽으로 왔어요. 서페이스, 익스트루드. 굵은 선 지나가죠? 굵은 선 지나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서 한번 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시간 다 됐네. 아, 이래. 너무 짧아. 이거는 제가 보충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이것은 시간이 오바되면은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보충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